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난번에 제가 치과에 다녀와서 정말 치아로 인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. 이번에 다행히도 역시 우리는 비전문가를 찾아가시면 큰일 납니다. 온리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. 우리 단골 그 치과 원장님께서 저의 치아를 다시 복구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스케일링 있잖아요.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번 항상 체크를 했거든요. 근데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굳이 뭐 술,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철저하게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요. 집에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시면 한 2년에 한번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뭐 저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, 담배 같은 거는 못하니까 술은 가끔 조금 마시는데요. 담배는 입에 대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번 스케일링이 좋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저의 치아가 지난번에 그 치과에서 레진 했던 게 분명히 처음엔 충치가 그 깊지 않기 때문에 인내에서 레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깊이가 워낙에 많이 파셨대요. 많이 파셔서 거의 신경까지 건드릴 정도로 아주 정말 거의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운이 좋았어요. 항상 저는 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.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. 레진으로 뭐 비용은 또 발생되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편해지고, 그때는 레진하고 한 2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해서 제가 진짜 뭐 밥 먹는 게 너무 고통이었는데요. 그날은 치료받고 와서 마취 있잖아요. 마취가 깨고 나서 혹시나 해서 뭐 이쪽으로 처음에 겁이 나서 음식을 보내지 말까 하다가 보내봤는데 역시나 편하게 예전 그 치아 치료하기 전에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무나 편안해졌어요.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걱정해 주셨던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하고요. 그 얼마나 진료를 받을 때 마음이 편했던지 우리 고객님들도 정말 진짜 철저하게 다른 샵에 가지 않으시고 그 많은 시간 동안 항상 저에게 찾아오시며 그 먼 거리에서 오시는 그런 고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방문하시는구나,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요.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네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역시 원래 잘 저는 이제 막 갈아타고는 옮겨 다니진 않아요. 근데 진짜 너무나 뭐 스케일링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스케일링을 하러 가는 순간 저희는 치과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모든 치과 원장님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. 저는 좀 어떨 때 보면은 꼼꼼하면서도 좀 화끈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많거든요.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셔서 진짜 두 군데 이상은 방문하셔갖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. 진짜 요즘엔 사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얼굴이 또 동글동글해졌나요? 여러분들 오늘은 좀 영상을 제가 좀 짧게 남길게요.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 요즘에 좀 고민 중인데 단순한 게 심플한 게 좋잖아요. 그렇죠? 심플한 게 좋고 너무 또 깊이 생각하는 거는 머리 아파요.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. 오늘 불금이네요 여러분들. 너무 또 지나친 과음은 하지 마시고요. 행복한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. 또 만날게요. 밝은 모습으로요. 사랑합니다. 안녕.